적들은 아주 위험한 놈들이야. 방심하지 말자고. 큰일이야, 큰일. 왜 그러세요, 누나? 도망친 스튜어디스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테러리스트와 대치 중인 내 부하들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놈들이 공항에 독가스를 살포 중인 것 같아. 에? 독가스라고요?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인 것 같아. 이미 일부 구역에서는 살포를 끝마친 모양이야. 위상력을 쓸 수 있는 너나 방독면을 가진 내 부하들은 괜찮겠지만 방독면의 숫자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놈들이 독가스를 더 살포하기 전에 테러리스트 놈들을 제압해야만 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나도 같이 나가서 싸울게. 같이 나가서 테러리스트 놈들의 가스 살포를 막자고. 중성! 공항 경비대 대장 송은이야. 도망친 스튜어디스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독가스의 살포를 막는 게 먼저야. 나도 같이 나갈 테니까 함께 독가스를 퍼뜨리려는 테러리스트 놈들을 박살내자고. 알았어요. 같이 나가요, 누나. 근데 누나는 위상능력자도 아니고 방독면도 안 썼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방독면을 쓰면 조준이 힘들어진다고. 그리고 그런 거 안 써도 어차피 나한테 독은 안 통해. 예전에 정글에서 작전을 할 때 이것저것 주워먹다 보니 몸에 면역이 생겼거든. 뭘 드셨는지는 굳이 묻지 않을게요. 아무튼 준비가 되면 바로 출발하라고. 나도 곧장 뒤따라갈 테니까. 자, 같이 탑승동 내부에 출동하자. 죽지 마. 죽이지도 말고.